예,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네, 뉴스가 네,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2단계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단계 작전을 하고 있으면서 지상전에 네,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예, 지난 24시간 동안 600여 곳이나 넘는 그런 목표물에 이제 공격을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상전을 확대를 하면서 이 하마스 이 무장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들 수십 명을 이렇게 또 제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지상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탱크들의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또 공개를 하는 등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 계속해가지고 예, 지상전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를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의 이 남쪽하고 이제 북쪽을 예, 이렇게 또 이어주는 도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차단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땅굴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굴들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서 네, 치열하게 지상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를 네, 진입을 하고 있으면서 지상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들의 네,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보건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건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3주째가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망자들의 수는 8,3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거의 뭐 3,4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어린이들도 계속해가지고 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비난이 굉장히 지금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상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전면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상전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 전쟁은 최소 6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 전쟁은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자지구가 뭐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봉쇄를 하고 있으면서 뭐 들어가는 그런 물자 같은 것들을 거의 다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길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예, 말려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 민간인들의 피해도 네,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도 보고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네, 아시다시피 지금 북부에서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네,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로켓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로켓포를 계속 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네, 이 전투기 출동을 시켜가지고 헤즈볼라에도 이제 공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시리아도 지금 계속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로켓포에 대한 보복 공습을 네,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가운데 예,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예, 커다란 전쟁이 두 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이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는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기들이 계속해가지고 고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무기들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포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포탄들을 네,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네, 이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포탄을 엄청나게 많이 네,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많이 쏘고 있으면서 포탄의 가격이 1년 새 4배가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부터 이제 무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제 포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넘어와가지고 북한제 포탄을
엄청나게 지금 쏘고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더 가이드한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에 습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에 인질 중에 한 명이 어느 이제 독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했었던 그 뮤직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다가 이 하마스한테 이제 붙잡혀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좀 이제 반나체로 트럭 뒤에 이렇게 또 실려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이렇게 또 끌려가가지고 가자지구에 이렇게 이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거의 반나체의 그런 모습으로 이 트럭 뒤에 이렇게 또 실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막 침을 뱉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이 지상작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망자들을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뭐 DNA 검사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아마도 이 두 개 골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은 총살을 당한 것 같다. 머리에 이렇게 총을 쏜 것 같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한 것 같다라고 이스라엘 군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극을 처음 시작을 한 것은 하마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완전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섬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안전이 지금 굉장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에 있는 이런 아랍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랍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도 너네 지금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참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까봐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단체는 여기 가자지구에 있는 이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가자지구 안에 미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면서 그러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있는데 하마스 이 무장 단체는 이런 외국인들을 붙잡아 두고 이 가자지구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하마스 무장 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이 더 많은 인질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뭐 협상 같은 거 하더라도 자신들이 또 우위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인질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지상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전쟁 2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다가 계속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시빌리언들, 이 민간인들을 잘 보호 를 해라.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그리고 이 시빌리언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싸워라라고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의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해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망자들의 수는 느는 것은 뭐 어떻게 뭐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이스라엘 전쟁이나 좀 너무나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 안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물자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가자지구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이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3주차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물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있으니까 지금 뭐 수도물 같은 것들도 이제 뭐 거의 끊겨 있다시피 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스 같은 것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뭐 생필품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지원 트럭들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가자지구 안에 이 유엔 무슨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이 지원 물자를 모아뒀다가 여기에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궁핍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약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한계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의 피해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봉쇄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자지구를 봉쇄를 하면서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아랍 국가들에서도 쳐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거의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 내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 11%나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11%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측에서도 이 상원 의원들 민주당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이런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자지구를 본다고 하면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뭐 연료 공급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같은 거 공급하는 것이라도 좀 해라라고 연료 공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물자 같은 것들도 인도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거 빨리 좀 해라라고 이렇게 또 공동 성명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 좀 많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하원 위원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조만간 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하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 도와주는 그런 법안이고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런 법안은 또 따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한 대 묶어가지고 이 지원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는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돈 너무나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는 좀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에다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원 의원장도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런 지원안도 나중에 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우선은 이스라엘이 먼저라고 합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헤이크라임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이 공격 같은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편을 드는 그런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약자고 그리고 이 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약자 편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동정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봤었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서 지금 이 학살 현장을 멈춰라, 네, Stop the Massacre라고 하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시위가 계속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증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헤이트 크라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예,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어느한 뭐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도시에 유대인들이 또 네,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어느한 이제 공항에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러시아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그런 시위대들이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또 찾으러 다니면서 여객기 한 대를 또 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저도 어제 SNS 서비스에서 이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는 시위대들이 네, 갑자기 공항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네,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문 막 부시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보니까 와 진짜 무섭겠구나. 네,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푸틴도 나와가지고 예, 요거는 이 우크라이나가 한 짓이다. 우크라이나가 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거 미친 또라이 시키가니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나쁜 일들은 예, 전부 다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미국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내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잡힌 사람은 없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일에 대해 가지고 푸틴을 나와가지고 이것은 예, 이 우크라이나가 꾸민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정말 이 또라이 새끼가니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 전쟁들이 아마도 좀 예, 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전쟁이랑 계속 앞으로 좀 오랫동안 그런 시대에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아 예, 예전에 그 평화로운 시대가 네, 굉장히 그립네요. 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커다란 전쟁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 진짜 전쟁이 난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예, 전쟁이 일상화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빨리 이 전쟁에 네,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예, 말도 안 되는 예,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미네소타라고 합니다. 네, 이 미네소타에서 어느 날 아이가 있었었다고요. 네 4살짜리 아이라고 합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예, 차량 안에서 네, 자신의 아빠 차량 안에서 거기에서 총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총을 가지고 놀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놀고 있다가 이 총이 발사가 되는 바람에 자신의 동생, 2살 된 동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네,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경찰 측은 네, 당연히 이 총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이 아빠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빠를 지금 현재 크리미널 찰지를 이렇게 또 물려가지고 네, 지금 체포를 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아빠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의 아이가 또 죽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살 된 아이가 이렇게 또 죽었는데, 네, 그러면서 경찰에 이렇게 또 체포가 되게 되면서 변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네, 총기에 관련돼가지고 네, 빨리 제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기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총기를 더 빡시게 네, 이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네, 그리고 네, 총기가 굉장히 비싸진다고 하면은 택스 같은 거 많이 먹여가지고 네, 굉장히 비싸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 이 총기에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진짜 총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험을 보거나 네, 뭐 돈을 더 많이 네, 써서든지 이제 총기를 살 테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냥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네, 뭐 관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쉽고 네, 그리고 이 총기도 굉장히 싸게 뭐 총을도 굉장히 싸게 이렇게도 만든다고 하면은 네, 뭐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런 네,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해가지고 빨리 제재를 네,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미국 뉴스를 매일같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예전부터 네, 이 뉴스를 자주 봤는데 이런 일은 진짜 없었는데 지금 미국 네, 확실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총기가 미국에서 네, 갑자기 많이 풀린 다음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총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법규 같은 거를 완전히 풀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 풀리는 게 막 두 배, 세 배 막 늘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총기 풀린 대수로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며칠 전이죠. 네, 며칠 전에 플로리다의 탐파에서 어느 이제 할로윈 이벤트에서 네, 또 누군가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네, 두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범인은 달아났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드디어 네, 이 범인이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범인은 22살짜리라고 합니다. 22살짜리 남성으로 네,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네, 말싸움 같은 거 하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네, 총을 꺼내들고 네, 총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두 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 네, 총상을 입어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은 지금 살인 혐의로 네,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아, 미국은 이 총기 때문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서로 네, 총기를 쏘는 그런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 할로윈인데 네, 그러면서 이 호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에서의 이 할로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10월 한 달 동안 네, 가족 단위로 이 호박밭에 가가지고 호박을 이렇게 또 사오는 거 펌킨 패치라고 하거든요. 네, 이 호박을 사오는 그런 것이 바로 진짜 이 할로윈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로윈 때가 된다고 하면은 항상 이 10월 달에는 호박밭이 항상 이제 붐비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농가가 네,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박 농장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농부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익스트림 웨더 때문에 파머들이 지출이 더 많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네, 이 임금 같은 것들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펌킨 패치에서의 호박 세일은 네, 별로 네, 좋지 않은 것 같다. 네, 수익을 내기 어렵다. 라고 농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면들에서 네, 손해가 네, 계속 많이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지난 3분기 네, 이 GDP를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GDP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4.9%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소비가 호황이냐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네, 호황인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미국에서의 이 강한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이 아직도 굉장히 스트롱하다. 네, 이 노동 시장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자리를 많이 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네, 강력한 예, 고용 시장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네, 지난 3분기에 좋았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네,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저축을 해둔 돈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 저축해둔 돈을 으로 네, 계속 쓰고 있다
라고 네,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저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싸게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네, 그 락다운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네, 계속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소비 호황은 네, 아직까지는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런지는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들에서는 이제 조만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경기 침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까보고 난다고 하면은 네, 지금 네, 이 소비가 굉장히 지금 스트롱해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튼튼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시장 같은 거를 투자를 할 때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이 하키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네, 하키 선수를 하던 사람이 영국에 갔다고 하네요. 영국에 가가지고 하키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예, 그런데 이 경기 도중에 이렇게 네, 뭐 굉장히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하키라는 운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넘어지고 그러다가 예, 이 하키 칼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케이트 칼날에 목을 베었다고 하네요. 네, 목을 베이게 되면서 바로 병원에 갔지만 예, 그런데 네,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야, 저도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러 갈 때면은 항상 이게 무서웠거든요. 네. 이 스케이트 칼날을 본다고 하면은 스케이트 칼날이 이제 완전히 날선 그런 칼날은 아니긴 아니지만 네, 그 끝을 본다고 하면은 그 끝에가 조금 날카롭거든요. 네. 그것이 이렇게 또 베인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하키 선수들을 본다고 하면은 프로페셔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날을 굉장히 날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또 부딪히다 보면 면은 예,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아카풀코에 예, 이 오티스라고 하는 허리케인 예, 카테고리 5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예, 그게 이제 지나간 지가 한 이틀 3일 정도가 됐는데 예, 지금 이 멕시코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리커버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 사망자들의 수가 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네, 지금까지의 사망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48명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실종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들 수도 네, 늘어가지고 이제 36명으로 이렇게 또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네, 영상을 보니까 아,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진짜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뭐 호텔 같은 것들이나 거기가 네, 좀 관광지이다 보니까 호텔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네, 아무래도 이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다 보니까 네,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정부에서는 군 병력 네, 17,0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리커버리를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사망자들의 수는 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볼리비아 있지 않습니까? 볼리비아에서 어느 이제 결혼식장이라고 해요. 네, 결혼식장에 예, 어느 여성이 들어오더니만 예, 신부의 얼굴에다가 똥물을 끼얹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그게 또 누군고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신랑 있지 않습니까? 신랑의 전 여자친구였다고 하네요. 예, 신랑의 전 여자친구가 똥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신부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예,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거는 진짜 뭐 영화에나 뭐 드라마에서나 네, 보던 일인데 그런데 실제 볼리비아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이 결혼식이 네, 너무나 초토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네, 그런데 신부 있지 않습니까? 네, 신부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고 네, 침착하게 이렇게 또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네,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네, 침착하게 하면서 화도 내지도 않고 네, 그냥 네, 평화롭게 우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네, 대처를 했다고 하네요. 야, 저 같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네, 쌩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아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알제지라는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에서 네, 어느 한 경비행기가 네, 추락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 안에 타고 있었던 12명 모두 전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브라질에서는 네, 최근 들어가지고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네, 이 경비행기 추락 사고라고
하네요. 네, 경비행기가 지금 브라질에서는 좀 자주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이렇게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S&P 500은 0.6% 정도 이렇게도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 이렇게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네, 이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FOMC를 이제 조만간 하거든요. 오늘 내일인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FOMC 이 회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에 돼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분명히 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아시다시피 채권 금리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요번 달에는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이 금리를 동결을 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를 멈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전쟁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가 같은 것들도 언제 이게 금방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또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은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GM 있지 않습니까? 네, GM이 드디어 네, 노조랑 잠정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자동차 3사의 노조, 예, 이 UAW에서 시작을 한이 파업이 아마 네, 조만간 끝이 날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파업을 시작을 한 지가 6주째라고 하거든요. 네, 6주 만에 네, 드디어 지금 이 미국에서의 가장 큰 파업이 네, 끝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총 파업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 자동차 3사에서의 네, 손실은 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뭐 수빌리언 달러가 이렇게 또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뭐 마무리가 이렇게 또잘 됐다고 하니까 잠정 합의를 자동차 3사에서 모두 이렇게 또 봤다고 하니까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네, 맥도날드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지난 분기에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14%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맥도날드에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맥도날드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 점들에서도 이 미니멈 웨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최저 시급이 20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시급이 20달러이다 보니까 가격을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예, 덩달아 매출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온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AI에 대해 가지고 익세큐티브 오더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AI에 대한 네, 새로운 규정을 이렇게 또 네, 급하게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 AI의 이 세이프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그런 규제를 이렇게 또 네,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이렇게 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묻지마 투자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많이 되게 되면서 이 AI 분야에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쌓였다라는 그런 네, 경고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도 네, 이 AI에 대한 이런 규제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AI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걱정 섞인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버블은 조금씩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나 묻지마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페이스북에 메타버스가 바로 답이다라고 하면서 상호명을 메타로 바꾸고 난 뒤로부터 좀뭐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메타버스 하면서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네, 메타버스 어디 갔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AI도 이 메타버스처럼 좀 버블이 많이 끼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네바.
내 신사만.